사실 촬영하기 직전에 누나 보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왼쪽 아래 이거요? 그렇죠. 네,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 거라 나도 혹시나 항상 젤리를 세팅 이렇게 Oh, I'm a gummy bear. Yes, I'm a gummy bear. 해놓고 구비를 해놓고 한 번씩 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애기가 점을 안 받아요.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정상 도중에도 젤리를 드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애기가 원하면 해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다른 무당분들께서 그렇죠. 다음에 좀 사오세요. 네. 이번 주제는 2021년도 대한민국 구군인데요. 사실 구군 하면 제일 떠오르는 코로나예요. 아, 네네네. 코로나 선생님 보셨을 때 언제까지 할 것 같으세요? 이게 뭐라고 표현드려야 되지? 저는 끝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끝나진 않을 거고 계속 그래도 좀 더워서 좀 가을 넘어갈 때쯤이면은 조금은 잠잠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뭐 단시간 내에 톡 하고 없어질 게 아닌 것 같고 이게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금방 없어질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코로나가 또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마스크 쓰는 거는 그냥 계속 어느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언론상에서는 네. 백신이 네. 나왔다고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네. 과연 백신은 언제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쫙 보급이 될까요? 제가 어젠가 우연히 핸드폰에서 봤는데 네. 이미 만 몇 명 분께서 맞으셨더라고요. 이제 시작이 됐나 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은 돼요. 이게 주사 자체가 과연 이게 괜찮은 게 맞는가. 네, 정말 뭐 다 이미 맞으신 분들도 계셔서 조금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단시간 내에 이게 빠르게 주사가 나온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오류가 나는 부분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 부작용이 났다라는 것도 가끔씩 이제 기사로도 가끔씩 본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경제는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살아난다고 봐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게 네. 좀 침울할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단기간 내에 금방 업이 되고 좋아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1년을 지금 거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뭐 아 코로나 없어졌어 자 이제 경제가 시작이 된다 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경제가 그래도 딜레이가 된 만큼 기간이 길었던 기간만큼 아마 더 힘 그 뒤로도 이게 복구가 되기가 쉽지 않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네. 굉장히 점사를 많이 사람들이 보러 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솔직히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각 분마다 다 사주도 그렇고 네.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맞는 그런 게 다들 직업이 있으실 테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경제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너가 안 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진짜 쫄딱 망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주에 따라서 작용이 되는 건가요? 운대가? 운대가 있다라고 봐요. 사주도 영향을 끼칠 거고 네. 정말 운이 들어오는 거에 합이 또 잘 맞았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딱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 이제 젤리 들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네. 화이팅이라고 해주세요. 네.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마음도 많이 울적하시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으시겠지만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저기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네, 꼭 착용하셔서 최대한 서로를 생각해서 네, 잘 좀 이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네.